안녕하십니까. 홍부장입니다. 스피드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 11월에 데이터콤 수공구 신제품들이 막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스피드 리뷰. 시작! 데이터콤에 대해서 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통신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DIY용 아닙니다. 이거 완전 전문가용이에요. 그냥 이 제품은 펀치 다운 툴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의 안에 통신에 연결되는 부분에 컨트롤 박스 있지 않습니까? 얇은 선을 계속 연결해 줘야 되는 컨트롤 스위치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펀치 다운 툴로 눌러서 팍팍 하면서 넣어준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힘 조절이 가능합니다. 로우하고 이제 하이로. 이제 하이로 놓으면 이렇게 누를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은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 LED가 나오도록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충전식이 아닙니다. 이 AA 건전지를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같이 구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 짧은 강기가 또 들어있어요. 이 앞에는 여기하고 모양이 같거든요. 똑같이 이제 꽂는 것 같은데 날이 상당히 서 있어요. 이렇게. 이건 좀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위죠. 기존의 전설 가위처럼 이렇게 홈이 나있고요. 아구를 좀 덜 벌려도 쫙쫙 열리면서 전선을 이렇게 삼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힘이 들 때는 이 바깥으로 손잡이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립감에 굉장히 신경을 쓴 제품 같습니다. 코인원 픽업 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펀치 다운 툴로 이제 컨트롤 박스에 있는 그 전선을 설치한 다음에 실수했거나 아니면 뭐 수정해야 될 때 이걸로 이렇게 긁어서 얇은 전선을 다른 전선에 간섭 없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돌려보면은 펀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모양이 펀치 다운트라고 이제 비슷하죠. 이제 급할 때는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십자 드라이버하고 일자 드라이버 양용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드라이버하고 다르게 우리 이제 컨트롤 박스나 이 플라스틱 홀에 들어있는 십자 드라이버 뭐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풀 때 이게 이제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얇게 깎여 있습니다. 이거는 클림퍼. 클림퍼는 6P, 8P 두 종류를 할 수 있고 한쪽은 전화기, 한쪽은 이제 인터넷 지렛대처럼 쪼우는 방식이 아니라 위아래 상하로 바로 눌러져서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단 그리고 스트리퍼. 딱 봐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감이 오죠. 떨어서 돌린 다음에 벗고 끝입니다. 이 제품들을 실제로 이제 통신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다 있다. 그냥. 시중에 이런 거 다 있다. 이 제품들이 국내에 2018년 11월 달 정도에 국내에서 제대로 유통이 됐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전화기하고 인터넷밖에 안 되잖아요. 요새는 막 수화기 케이블까지 다 되게 해서 3인1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픽업들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조그맣게 해서 막 다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스트리퍼하고 같이 달려가지고 내구성으로는 좀 뛰어나 보입니다. 솔직히 이제 좀 묵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암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옛것 아닌가 좀 환물 간 스타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나온 연도를 보니까 2017년 10월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년 있다가 나온 겁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이 제품도 현재도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잘 판매가 되고 있고 한데 이런 데이터콤 툴에 대해서 생산하고 막 제작해서 나오는 회사들을 뭐 이렇다 할 브랜드가 많이 없잖아요. 저도 막 그런 브랜드가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로키가 데이터콤 툴을 하고 있더라. 일반인 분들이 많이 쓰진 않겠죠. 전문가분들이 이제 미로키 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이 싸진 않아요. 가위가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시장에 공개되는 게. 그 다음에 픽업 툴이 한 2만원, 2만5천원 정도. 클림퍼가 7만원 정도 유통이 되더라고요. 7만원. 이게 한 11만원대 유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불만하겠어요. 그냥 지금 5,000원인 줄 알았는데 17,000원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필요하신 분들은 쓸 수밖에 없는 공구들 아닙니까? 통신이나 아니면 전기 쪽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쪽 공구를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항상 제품들은 영상 하단에 구매 좌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이용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